하는 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재수술을 그렇게 강하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렌즈를 착용하는 것은 눈이 나빠지는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 한 방울의 안약, 한 방울의 인공 눈물은 평균 45분 정도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나이키의 TMI 진료실 유익희 원장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소중한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그중에서 다른 분들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댓글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볼까 하는데요. 혹이라도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마이너스 9디옵터 정도의 고도 근시에서 이미 라섹을 받으신 분이에요. 시력 측정을 하면 0.9 정도가 나오는데 오른쪽 눈에는 난시가 생겼다고 하시네요. 밤에 작은 불빛을 볼 때 난시가 생긴 걸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 정도 눈 상태면 재수술을 받는 게 나을지 참고 사는 게 나을까요? 재교정, 재수술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얼만큼 불편하느냐를 저는 먼저 여쭤봅니다. 아,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는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재수술을 그렇게 강하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제가 재교정의 방법들을 추천해 드리곤 하는데 일단 제 기준으로서는 1디옵터 정도의 근시 정도가 마음속의 기준이긴 합니다. 1디옵터가 넘어가는 그 근시 변화는 충분히 재교정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왜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빛을 보면 난시를 확연하게 느낄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확한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눈은 밝은 곳에 가면 동자가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 가면 동자가 커집니다. 동자가 커진다라는 건 그만큼 각막에서 빛이 들어오는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난시는 중심부로부터 주변까지 뻗어지는 현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동공이 커진다라는 건 그만큼 난시를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문화님께서 해주신 건데요. 왼쪽은 1.0 시력이고 오른쪽은 0.3 정도로 양쪽 눈의 시력차가 심한 편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0.9, 0.1로 시력이 더 나빠진 이후에 시력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으나 체감상 왼쪽이 0.6 정도고 오른쪽은 더 나빠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렌즈를 끼고 싶은데 렌즈를 사용하면 눈이 더 나빠질까요? 일단 나쁜 쪽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쪽의 시력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눈은 각각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더 나쁜 쪽의 눈이 혹시라도 근시가 있는 경우라면 반대쪽의 눈에도 근시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한쪽 눈이 좀 빨리 나빠진 것 뿐이지 반대쪽 눈이 영원히 안 나빠질 거라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를 착용하는 것은 눈이 나빠지는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 안경을 착용하는 것과 렌즈를 착용하는 것은 모두 다 아주 좋은 시력 교정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HL8284님이 주셨는데요. 저는 파일럿 지망생입니다. 파일럿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중 PRK 수술은 허용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약간 혼동이 되는데 PRK 수술과 라섹은 뭐가 다른가요? PRK라고 하는 수술은요. 각막을 깎아서 하는 이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 중에 가장 오래된 수술입니다. 한국에 처음 소개됐을 때 PRK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해서 엑시머라고 하는 수술명으로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엑시머 수술이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아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식의 방법을 응용하면 엑시머 수술 방법이 조금 덜 아프지 않을까? 라고 해서 탄생한 것이 라섹입니다. 각막의 두께 중에 가장 바깥에 있는 상피를
원래 엑시모 수술에서는 그냥 칼로 긁어내거나 걷어내서 레이저를 이제 조사하고 보호용 렌즈를 덮어는 이게 수술 방법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알코올을 접촉시켜서 상피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뚱뚱하게 부풀린 다음에 그 상피를 마치 편처럼 이렇게 옆으로 들어 제낀 다음에 레이저를 조사를 하고 그걸 다시 조심스럽게 다시 덮어두는 것을 시도한 거고요. 그걸 라섹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대다수의 병원에서 하는 라섹은 원래 라섹이 아닌 PRK가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HL8284님께서 공군 파일럿 지망생이 나면 특정한 시술 방법과 특정한 의료기관에서만 수술을 받아야만 이제 조종사가 되실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 여객기를 위한 조종사이시라면 제가 알기로도 그냥 수술 방법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이지 뭐 의료기관이나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수술을 받으셔야 큰 낭패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희응 이응님께서 라식을 하고 나서 인공눈물을 계속 넣으라고 하는데 하루에 정해져 있는 인공눈물의 사용량이 있을까요? 흔히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분마다 2분마다 넣으면 반짝 잘 보인다고 그래서 하루에 그 낮게 인공눈물을 수십 개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인공눈물을 쓰면 원래 내 눈물이 잘 나오지 않을 테니까 인공눈물을 오래 쓰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불편한데도 인공눈물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둘 다 잘못된 거죠. 인공눈물은 눈물과 가장 가깝게 만들어낸 보습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한 방울의 안약, 한 방울의 인공눈물은 평균 45분 정도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자주 쓴다 하더라도 1시간에 한 번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다빈도 사용량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두님이요. 안경을 오래 사용하면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멀어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것과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다르다면 다른 이제 속설이 하나가 있죠. 안경을 쓰면 눈이 튀어나오나요? 우리 안구는 이 모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옆과 뒤를 뼈가 보호하고 있어요. 근시는 안구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뒤에는 더 이상 눈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튀어나와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안경을 썼다고 해서 눈이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좀 과도하게 튀어나오고 막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요 정도로 이제 댓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고요. 닥터 나이키의 TMI 진료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